실내 화분의 관리 요령 중 물주기 하는 법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인산호수도 그렇고 매일매일 스프레이로 물을 계속 이슬처럼 뿌려주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조금 뭐 여름에는 자주도 될수 있는데 그래도 겨울 기준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예요. 그러면은 작은 화분들 이렇게 세면대와 욕조에다가 좀 갖다 놓고 이제 얘네들을 시원하게 샤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에 있는 먼지들도 다 제거하고 먼지들 있으면은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도 흠뻑 줘가지고 흙도 푹 젖을 수 있도록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갖다 놓고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잠깐의 샤워라고 테이크 샤워 정도인데 이럴 때물 뿌려주는 거는 목욕이라고 할수 있나요? 욕조 목욕 같은 느낌? 먼지도 제거해주고 또 아래 얘네들 이렇게 보면 손으로도 이렇게 큰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닦아주세요. 어루만지듯이 해서 닦아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도 지금 이제 새싹이 나오고 있죠. 이 산호초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만 있으면은 애들이 시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있는 창가 쪽에도 좀 나와주고 해야지 애들이 싱싱하게 크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이파리, 결국은, 꽃도 보고 싶어서 꽃도 좀 했지만요. 결국은 이렇게 이파리 위주로.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이파리를 보는 맛으로. 그래서 이런 이파리 식물들을 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흙이 아니라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 돌이 물을 흡수를 잘 하도록. 얘도 거의, 죽을 똥, 살똥 했던 거 제가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됐고, 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번성만 안 하고, 번식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아요. 얘도 순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좀 풀을 봐줘야 될것 같아요. 흙이 너무 튀어가지고. 얘도 흠뻑 줍니다. 물을 뿌려주니까 아이들이 엄청 싱그러워 보이네요. 요렇게 뿌려놓고 한참 동안 좀물 빠지게 두세요. 괜히 일찍 다시 제자리에 놨다가는 홍수 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좀 한참 내버려 두세요. 자, 이렇게 화분이 큰 거는 들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한번 들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컵 속에 계량컵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물을 촉촉히 주변에 흙이 다 젖도록 부어주는데, 요거는 제가 이케아에서 사온 3ml짜리 계량컵이고, 요거는 캠핑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화장실에 쓰고 있어요. 캠핑을 하도 안 가니까. 요거를, 보통은 작은 그 중간 정도의 화분은 요거 한 2개 정도 하면 되거든요. 하나가 한 200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400 정도 붓는다고 보시면 되고, 400ml. 그 다음에 요거는 1000ml니까 아주 큰 화분. 예, 아래층에 큰건 그렇게 할 거예요.
이 화분 알로카시아인데 얘도 좀 오래됐는데 잎이 계속 올라와서 자르고 자르고 계속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분이 요 크로톤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1리터 정도 말고 그보단 조금 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뿌려주면 됩니다. 하고 돌멩이가 조금 틀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주시고. 요 알로카시아는 요게 지금 햇볕을 향해서 지금 이파리가 뻗친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은 좀 오므라지라고 이런 찍찍이로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파리를 보는 식물인데, 실내는 제가 해보니까 실내가 원래 어려워요. 노즈보다 저는. 그래서 항상 실내는 별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그 이슬 개념의 아침 매일매일 물 뿌리기 그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흠뻑 주는 거. 자, 저 물도 요거 한가득 1000짜리 1리터라고 하죠. 1리터를 화분이 크죠. 요거는 크로톤이라는, 잘 보이시나? 원래 색깔이 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난 잎들 때문에 푸른색이에요. 요것도 이파리가 이렇게 푸른색에서 붉은색 무늬가 되면서 꽃처럼, 멀리서 보면 꽃처럼 보여요. 그 맛에 키우는 식물입니다. 크로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돌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다 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쭉 충분히, 1리터니까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화분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아래에 배수구로 해서 물이 많이 고일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흙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뿌린 후 다 흡수가 되겠죠. 얘 크로톤은 언니 가게에서 제가 그냥 개업 기념으로 줬는데 집으로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다가 이른 봄에 잠깐 내놨다가 그냥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상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이 많이 되고, 보면은 요번에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커진 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싱싱하죠. 아래가 보면은 새잎들이 연두색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조만간 햇빛을 많이 받으면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점점 변해지는 것 같아. 처음에 얼었을 때는 한동안은 안 변해가지고 잘못됐나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요 나무 화분 같은 경우도요, 제가 시민정원사 보고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샘플로 해서 만든 건데 밑에가 배수가 안 되도록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이 쭉쭉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 주는데 되게 많이 주의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요거 두 컵 정도를 골고루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자, 포인세티아가 저렇게 됐어요. 여기를 계속 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철, 은사철, 황금사철. 그 다음에 요거는 페어리 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비싼 건데요. 요정 같나? 요거를 지금 사놓고,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도 원래 기존에 화분했던 건데, 죽을똥살똥 하다가 제가 살려가지고, 요렇게 화분해 놨는데, 아직 옮기진 못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사온, 요거 아잘레야? 연산홍 종류인데, 서양 철쭉 같은 건가 봐요. 연산홍?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심지는 않고 놨는데 얘네들도 줘야 되겠죠, 물을. 그래서 이렇게 두 컵 정도 충분히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화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또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빠지면은 이 통 자체에 물이 많아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샤워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렇게 분무기로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요, 제가 키우면서 원래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원리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지랑 실내랑 이렇게 비교해볼 때 물 주는 거는 비슷한데, 물론 배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실내가 노지에 비해서. 근데 아침에 이슬을 맞는 거는 땅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슬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슬 맞는다라는 생각하시고 물을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흠뻑 뿌려주시면은 얘네들이 싱싱해요. 꽃들도 밤 되면은 약간 시들한데도 이렇게 물을 싹 뿌려주면 다시 살아나요.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캐슬도 물을 뿌려주세요.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보면은 영양 같은 거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영양을 저도 잘못 줬다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생겼었는데, 보면은 영양을 안 주고 물로도 충분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자란다는 게 과잉 번식, 너무 막 크게 되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에서 이렇게 돼서 새순만 좀 나와서 이 상태로 그대로만 유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당히만 크면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영양을 안 줘요. 그냥 이 상태로만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다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본인들이 노하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은 가끔 책에서도 잘 얘기 안 해주고 또 전문가들도 잘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제가 키워본 몇 년 동안 이렇게 키워본 결과, 몇 개 죽여보고 몇 번 죽여보고 한 결과, 실내는 역시 영양을 안 주고 물로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푹 흠뻑 주고 매일매일 이렇게 물뿌리개로 이슬처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마른 잎 같은 것만 정리만 좀 잘 해주시고, 또 흙 같은 것도 살짝 가끔 부족하면 흙 같은 거는 조금 더 해주는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충분히 다 빠질 건 빠져 있네요. 자, 흙물 보이시죠? 이제 제자리 놓을 건데 이때 물기가 조금 뚝뚝 떨어지니까 주의해서 하시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주로 이파리를 보는 식물들을 키우는데, 제가 꽃 같은 것도 이렇게 화려한 꽃 있는 것도 좀 해봤는데 그때 좋아요, 좋긴 한데 조금 더 정성을 더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참 계속 오래 가진 않거든요, 꽃이 어느 정도 또 수명이 있으니까 자꾸 갈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수고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이렇게 이파리의 무늬와 색깔, 공기 정화 그런 위주로 하게 돼서 실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실내는 노지보다는 많이 어려워요. 좀 더 노지보다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 노지는 땅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조금만 손대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내에서 기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슬 개념으로, 노지에서의 식물들이 받는 이슬 개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이파리에다가 물뿌리개로 뿌려주는 거 충분히 뿌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또 충분히 흙, 모든 흙이 다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란 거 있대거나 이런 거는 요거는 나중에 해야 되고요.
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시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시든 거, 노란 거 있으면은 따주고. 그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는 빨리빨리 따주는 게 얘네들이 나머지 우리들한테 예쁜 거 보여주는데 좀 더 힘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 야자수인데요. 이것도 이파리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시면은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된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잘라주고 하면은 좀 더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한 화분에 이렇게 한 종류의 식물만 심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한 세 종류 정도로 해서 심을 수도 있어요. 이런 피토니아, 화이트스타, 레드스타 그 옆쪽으로 좀 비어 있잖아요. 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고 거기다가 또 다른 거를 첨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산호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산호수만 지금 했는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덩쿨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걸 하나 첨가하셔도 좋습니다.